친구가 해외에서 사고 났다. 괜찮아? 당신의 대답은?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요? 괜찮아라고 먼저 물어보겠죠? 끝. 그거 DNF 주문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 당연히 괜찮냐고 다친 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안녕. 심바. 심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니요? 몰라요. 예. 네. 뭐랑 뭐 있는데요? 뭐? 16가지는 그렇거든요. 네.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해서 마트에 검색하면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하죠. 사람이 먼저지. 네. 저는 네가 박은 거야 라고 할게요. 네. 친구가 운전 중에 접촉사고 났다. 이것도 댓글에 있었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어. 네가 박은 거야? 부터 할 것 같은데? 아 형 사람이 먼저죠. 친구잖아. 되게 친한 친구잖아. 그러니까 놀려야지. 네가 박았어. 놀려야지. 네가 박은 거야? 놀려야죠 그러면. 놀려야지 친구면. 아 근데 나도 놀리고 난 뒤에 이제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명까지. 아. 이게 뭔데요? 이게 밑에 질문이거든요. 네. 이게 요건데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는지. 친구가 운전 중 접속을 했다. 네가 박은 거야.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친구가 운전 중에 괜찮아. 단체 내 없어. 건강이 우선이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은 우리 네. 미카이 질문인데요. 친구가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네, 친구가. 네. 답변 중에 어떤 것을? 저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수입하셨네요. 다 저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 저거. 아니요, 저는 가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스!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가 운전 중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가 박은 거야? 해야지. 그게 제일 크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Quieres tener un marqué? ¿Tú conoces MBTI? No. Por ejemplo, tu amigo tuvo un accidente. Pero no así fuerte, sino así un choquecito. Así, entre leve. Sí, leve, entre los carros. ¿Y cómo, qué vas a responder? Número uno, ¿está bien? ¿Te lastimaste? O si no, tú fuiste quien le chocaste. Le diría, ¿estás bien?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대답할 거래요. 저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할 거래요. 리스트. 감사합니다. 친구가 내 차? 내 차? 그냥. 내 차 아니야? 다행이다. 아니요. 나 친구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친구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ccident. Are you okay? Verse. Is it your fault? What's your answer? Are you okay? Are you okay? And then if he says yes, I'll say, is it your fault? You want to see the frogs? J M B T I 말하면 돼요? E S F P. 이거는 뭐라 대답? 저 뭐요? 친구가 운동 적극성 왔다. 괜찮아. 친구가. 저는 괜찮아. 네. 네가 박은 거야. 네가 전 네, 네가 MTI 박은 거라고. 네,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가 박은 거야. 오. 라이온즈 TV 아이템이 하나씩 늘어난다. 어렵지. 아 저요?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말이에요? 전 이쪽 먼저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 다음 내가 박은 거야. 뭐 당연 첫 번째지. 사람이 먼저지. 뒤에 한 사람 있어요? 누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Come on, 라이언즈 TV. 영혼은 좀 길다.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혹시 뭐 하는 거야? 자 설명 드릴게요. MBTI 혹시 아시나요? 본인 그게 뭔데요? 알아? 알죠 알죠. 저, 뭐 무슨 유해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좀. 네. 친구가 운전 접사 났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가 박은 거야? 난 바로 이거지. 무슨 차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차야? 너가 박은 차 뭐야? 어떻게? 가능해? 보세요. ENTJ요. ENTJ. 네. 어. 1번이요. 1번. 네. 본인 MBTI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괜찮냐고 물어보자. 아.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세요. 아, 네.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볼 것 같아요. 네가 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치님은 아 다치는 데 없냐부터 물어봐야죠. 두 분 MBTI 알죠 알죠. 어떤 거예요? 뭔데? 친구요? 자, 둘 중에 어떤 걸로 첫마디 해주는? 친구면은 네가 박은 거냐 물어보죠. 나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니 먼저 건강 상태를 생각해야지. 전 친한 친구. 그래서 끝이에요 이게? 네 끝이. 아. 친구가 그래. 성격 어떤 유형이에요? 괜찮아? 다친 데 없지?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왔어? 친한 친구가 사고가 났어요. 김순애. 괜찮아 다친 데 없었겠죠? 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아, 그래?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였어요? 그랬다. 괜찮아, 다시 말했어. 혹시, 그때 사고 났을 때 아무 말 그러지 않았어요?
자, ISFP 자유로운 예술가 그거 싶은데 친구요? 네, 친구. 짱친? 어, 친한 친구. 짱친? 네가 박았냐? 친구면 저게 맞는 거 같아. 네가 박은 거냐?